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질문 하나로 이제 시작을, 캐스트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뭐뭐를 하려면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하루에 3시간씩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더 빨리 할 수 있는 꿀팁이 없을까요? 사실은 엄청 질문이 되게 간절했었거든요. 지금 압축해서 갖고 온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답변을 달았어요. 자, 최소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요거를 하려면. 자, 중간에 슬럼프가 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했고요. 자, 이거를 20년 동안 했었다라는 장인의 대답이, 본인을 장인이라고 소개를 했어. 이 사람은 무조건 시간과 노력이 절대적입니다. 아주 진지하죠? 어떤 거든 천재가 아닌 이상 수직으로 상승하는 분야는 없어요. 점층적인 실력 상승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론을 해보세요. 이거는 도대체 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일까? 사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노력하면 된다. 실력은 쌓이고 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30분짜리로 하루에 5개씩 꾸준히 해보세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어떤 친구가 5시간씩, 예를 들어 4개월이라고 했잖아요. 5시간씩 3주면 가능할까 합니다. 해놨더니 여기에 막 댓글이 막 욕설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허세 떨지 말아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는 뭐에 관련된 답변이었냐면요. 바로 롤, 100레벨 찍으려면에 대한 이제 답변이었습니다. 롤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LOL,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이제 게임인데요. 원래 선생님이 이 질문을 진짜로 학원에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오래전이었었어요. 그때 애들이 롤 만렙 찍으려면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2018년을 기점으로 이게 롤 만렙이 30레벨에서 이 만렙이 없어졌더라고요. 뭐 지금은 500레벨? 뭐 1000레벨? 이렇게도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롤 100레벨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3시간씩 하루에 꾸준히 이런 노력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정말 실제로 그런 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 봤어. 근데 이걸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 게임이 인기를 이제 얻고 있어서 아, 내가 옛날에 선생님 잠깐 텐센트 주식을 살 걸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롤을 100레벨을 찍으려면 최소 4개월이나 걸립니다. 이런 진지한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쌓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5시간씩 3주는 정말 선생님이 확 들어왔었던 그 기간이었었거든요. 5시간씩 3주면 이거지. 이 정도의 기간이면 여러분들은 수학에서만큼은 반전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에 대해서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시고 뭔가 롤 말고 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렇죠?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 5시간씩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5시간씩 3주. 3주면 사실 21일인데 사실 하루를 뺐어요. 좀 쉬어야 되니까. 그치? 5 곱하기 20 하면 자 100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100시간이면 여러분 어떤 걸 이루실 수가 있느냐면요. 사실 메가스터디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나 이 강좌를 들을 거야. 이 수업을 들을 거야 했었을 때 그 수업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수업 중에 하여튼 해당되는 모든 강좌를 여러분들이 완강을 하고 그 하나의 강좌를 그리고 그것을 복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100시간이라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여름방학이라고 하는 기간은 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정말로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하던 대로 사실 사람은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왔었던 그대로 나의 삶을 유지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공부량 그대로 유지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아, 방학이니까 나는 이제 롤을 100레벨을 찍기 위해서 정말 엄마의 눈총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거를 게임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이제 뭔가 좀 올라가고 싶어. 반전을 꾀하고 싶어. 정말 지금까지 해왔었던 뭔가 남다른 노력을 플러스해서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는 얘기죠. 결과는 아주 확실하게 참담하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해왔었던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왔었던 방식대로 가시지 말고 거기에서 뭔가 플러스 되는 기회를 이 기간에 여름방학 기간에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학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간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학기 중이 아니라 방학 기간 동안이에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이제 달력을 조금 갖고 왔어요. 2022년 7월에서부터 8월까지 달력을 조금 이렇게 좀 잘라서 붙였는데요. 이 기간에 선생님이 아까 3주에 5시간씩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이번 여름방학이 3주잖아요. 평균치를 봤더니 이렇더라고. 7월 20일에서부터 공통적으로, 평균적으로 7월 20일에서부터 8월 10일 정도까지 뭐 여기에 한 주 있고 요거 합쳐서 정말 대략적으로 3주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뭐 앞뒤로 한 3일 정도 붙여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4주 정도는 기간을 좀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기말고사가 7월 초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7월 20일 정도까지 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렇다고 선생님이 아주 야박하게 기말고사 끝나고 하루 놀고 그 다음날부터 시작해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선생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기간 동안 낭만을 즐겨야 되고, 그치? 시험이 끝났으면 그 날 뭐 방학식 날, 시험 끝난 날 친구들이랑 뭐 게임도 하고 어디 놀이 공원도 가고, 그치? 뭐 인생 네컷 사진도 좀 찍고 영화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런 시간을 이제 빼고 대신에 여러분들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조금만 더 확보를 한번 해보자. 여름방학 앞뒤로 조금씩 붙여서, 앞으로 붙이거나 해서, 그래서 4주 기간 정도를 확보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갖고 온 건데, 17일, 7월 17일이 여러분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날 이제 나는 이제 이때부터 시작할 거야. 나의 뭔가 이제 반전을 이때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결심을 했어. 근데 그날 이제 플랜을 좀 짜셔야 되겠죠. 계획을 좀 짜세요.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이제 공부를 할 거다. 너무 장황하지 않게 욕심부리지 말고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나서 요 날부터 이제 7월 18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의 그 날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Day 1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계획을 수립하신다면 한 달 정도, 네, 이제 4주의 기간을 알차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반전을 꾀하는 그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첫 번째로 하실 일은 제1 목표를 정합니다. 나는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거 하나를 할 거야. 이거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할 거야 라고 하는 제1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뭐 나는 지금 수투의 개념 완성을 이 기간 안에 완벽하게 끝낼 거야. 이 책을 발라먹을 거야. 뭐 이런 결심을 갖는 거죠. 아니, 나는 개념 완성이 됐으니까 이 문제풀이집 유형서를 한 두세 번 돌릴 거야. 뭐 이런 것, 또는 아니면 나는 이제 요 정도는 좀 돼 있어. 선행을 할 건데 이 선행 과정이 너무 기니까 이 선행에 나는 다는 못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 한 절반만 할 거야 라는 등등의 첫 번째 가장 큰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세분화된 플랜을 짜보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달력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강좌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뭐 36강짜리 강좌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플랜을 짜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첫 번째 날에 뭐 1강에서부터 2강, 뭐 3강에서부터 4강, 뭐 2강씩. 예를 들면 토요일은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빡세게 한 3강 정도 공부를 해. 일요일은 이날까지 공부하고 싶진 않아. 그럼 이날은 뭐 1강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뭐 내가 복습할 거 남겨놨었던 걸 좀 복습을 하면서 보충을 하거나 뭐 그런 거에다가 나는 좀 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세부적인 플랜을 짜세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플랜을 짤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간 배분이에요. 시간 배분. 선생님이 5시간을 조금 강조를 했는데요, 5시간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만 선생님 막 애들한테 7시간에 수학을요? 막 그런 7시간에 영어하고 국어는 도대체 언제 해요? 아, 그럼 한 30분 정도 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5시간 정도 확보를 하셔서 시간 배분을 하시되, 중요한 건 주의사항은 뭐냐면 수업으로만 그 5시간을 다 채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5시간의 그 이 안에 한 3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고요. 그 3시간 아주 빡세게 수업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뭐 그 안에서 내가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그치? 한 3개의 강 정도를 들었어? 그리고 나서 남은 나머지 2시간 정도는 뭘 하셔야 될까요? 선생님이 엄청 강조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업만 쭉쭉쭉쭉 들어서 나중에 나오는 그 결과보다요, 좀 속도가 느리더라도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촘촘히 내가 그 수업 시간에 풀었었던 문제를 풀어본 거, 멈춘 게 아닌 거거든요. 그건 이야기. 그게 정말로 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업을 듣고 그것에 대한 복습을 바로바로 해주는 거. 알겠죠? 즉각적인 복습이 이루어지게끔 시간의 배분부터도 수업 듣고 복습하는 시간을 같이 짜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3시간 안에 내가 3시간 공부할 건데 그 안에 1강, 2강, 3강 다 넣어놓으시면 안 된다니. 항상 여백이 있어야 돼. 이제 복습할 수 있는 여백.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작심삼일 하세요. 자, 이 작심삼일이란 말이 얘들아 뭐지? 자, 이게 내가 계획을 수립해서 3일 천하로 끝난다 이런 얘기죠. 3일 지키고 뭐 흐지부지 된다. 근데 선생님은 이 말이 정말 나는 좋은 말인 것 같아. 장점이 되게 많아. 일단 작심삼일을 일단은 하려면 내가 계획을 세워야지. 그치? 그리고 그거를 3일은 지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사실 하루의 계획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 하루 계획만 열심히 세워놓고 다음날 해보다가 지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그 3일을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뭐 부득이한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날은 너무 피곤할 수도 있고 몸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그날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그 3일, 3일, 3일씩의 계획을 수정과 개선을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작심삼일이 여러분들이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 8번 작심삼일 8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생각보다 나의 여름방학 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그런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푸릇푸릇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방학, 그 첫 걸음을 어떻게 뗄 수 있을지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선생님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의 커리큘럼이에요. 이거는 고등수학 상해 커리큘럼이고요. 근데 이걸 이제 비교시켜주는 게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뭐 제곱근과 실수는 이제 원래 우리 수체계가 확장되면서 있었던 거고 2단원이 이제 다항식의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고등수학 상해 다항식의 연산이 있어요. 그래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가 똑같은 부분이 있어. 진짜 이 안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이 정말 이 안에 들어가 있어. 내용부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이 있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4단원으로 있습니다. 단원 4가 바로 얘예요. 자, 2차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자, 여기 5단원이 제목 자체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들의 관계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부등식이고 도형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이 바로 뭐냐면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중간고사 때는 이거 배웠고 열심히 했고 사실 얘네들을 알아야 2차 방정식이 되니까 그렇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지식이 가장 따끈따끈한 상태로 남아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그 뇌를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상을 공부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사실 3학년 2학기 시기를 딱 보내고 오히려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 정말 진정으로 돼서 중학교 3학년에 겨울방학을 맞이했을 때쯤에는 얘네들이 사실 많이 날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특히나 2차 함수. 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는 것이 지금 시작하는 것보다 나중에 시작했을 때 오히려 힘든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이게 머릿속에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공부했을 때 이 부분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얘는 2학년, 3학년 때도 계속 쓰는 단원인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학년 1학기 수학과 고등수학 상을 자 비교를 시켜드렸어요. 일부러. 자, 3학년 1학기 과정하고 고등학교 1학년 상을 비교. 머릿속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들어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네, 최적의 시기가 되겠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은 경험해보지 않으셔서 모르시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 시험은 많은 친구들이 미리 옛날부터 준비를 해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선생님 한 8번 해서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이 봤단 말이야. 그래서 반복하고 이거 채우고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것이 없을 정도로 채워갖고 집요하게 공부해가지고 오는 커리큘럼이 고등수학 상
이다 보니까 사실 내신 시험의 입장에서는 가장 찌질하고 좋은 말 아니지만 가장 찌질하고 가장 많이 변형돼서 나오는 내신 시험이 바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고등 내신은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고등 수학상은 너도나도 많이 반복을 해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반복의 횟수를 줄이고 알차게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기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거 공부할까요? 고등학교 1학년 거를 공부할까요? 라는 질문에 선생님 당연 고등학교 1학년 거를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보고 있는 친구라면 고등 메가스터디에 와가지고 나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고등수학을 공부하려고 마음먹은 친구들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정말 너무나 좋은 시기에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이다. 자, 메이크 라이트 그래서 개념 완성 수업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 나는 고등수학상을 아직 한 번도 안 봤거든요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고등수학상 총 4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념과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이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얘가 정말 집요하게 나온다고 문제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개념 완성 수업이지만 여기에 아주 아주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개념 그리고 실전 개념을 정말 빠뜨리지 않고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핵심 유형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가 쉽지는 않을 거야. 개념선대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거를 완강을 했다라면 사실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있는 그 유형서들 중에 어떤 거를 가져다가 대표 유형 문제를 푸시더라도 잘 풀릴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이 되게 선생님이 이 메이크 라이트 개념 완성 수업은 강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제 개념 완성 한 번 정도 됐어요. 근데 그럼 저는 이제 실전 경험으로 좀 내신 시험이 정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 이걸 좀 경험해보고 싶어요. 미리 경험을 할래요? 하는 친구들은요. 네, 솔브 수업, 문제풀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메가북스의 CPR이라고 하는 유형서를 가지고 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총 5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신 심화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생각보다 중단원 연습 문제에 해당되는 리얼업 실전 문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장 많이 보시는 유형서 있잖아요. 네, 그 유형서에 비해서 내신과 가장 굉장히 밀접한 성격을 그 두 개 문제집을 비교해달라는 그 얘기를 선생님이 이제 그 교재를 한 9년 동안 선생님이 이제 문제풀이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비교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교재하고 이 CPR 교재하고 차이점이 있다라면 스텝 C에 해당되는 그 문제풀이가 그 교재는 약간 모의고사스러운 문제들이 조금 많거든요. 근데 고등 내신에서는 모의고사 수준보다 집요하게 안으로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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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신 심화의 찌질이들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CPR에 있는 스텝 C가 약간 내신 심화에 좀 더 초점이 더 훨씬 더 잘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미리 난 좀 경험을 해봐야겠다. 그런 친구들은 네, 메이크의 솔브 수업을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 4주간의 기간 확보하시고 큰 목표를 세우시고 그리고 세분화 하시되 시간 배분 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심삼일을 우리가 계속하자. 계획이랑은 원래 수정과 개선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 기간 정말 기똥찬 계획 세우셔서 알찬 방학 보내시기를 바랄게요.